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준비한 낭독은 열정과 노력에 관한 명언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어떤 사람은 자주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나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열정적이다라는 건 호기심이 생겼을 때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집중과 노력을 쏟아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천히 조금씩 성실하게 나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중과 노력을 쏟아붓지 않고 천천히 느리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열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 정상이 어디인지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은 만큼만 그냥 합니다. 일을 할 때도 꼭 성공해야겠다 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으니까 좋아서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열정이나 노력도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정과 노력에 관한 명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정과 노력에 관한 명언. 저절로는 공짜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자신을 몽땅 내어주어야 합니다. 저절로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수많은 실험을 거쳐야 합니다. 저절로는 너무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절로 되게 하려면 지루한 반복을 거듭해야 합니다. 조선 지식인의 글쓰기 노트. 배우는 사람에게 큰 병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이 빠른 점입니다. 척척 외우는 사람은 아무래도 공부를 건성건성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둘째, 글짓기가 날랜 점입니다. 날랜게 글을 지으면 아무래도 글이 가벼워지는 폐단이 있습니다. 셋째, 이해가 빠른 점입니다. 이해가 빨라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쏙쏙 받아들이면 아무래도 앎이 거칠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산 정약용. 관직에 오른 사람이 태만해지는 것은 업적을 이룬 뒤부터이며 질병이 심해지는 것은 늘 호전된 직후이고 화는 게으르고 삼가지 않는 데서 생기고 효심이 옅어지는 것은 아내와 자식이 생기고부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살펴 시작과 끝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한시외전. 재능은 식탁에서 쓰는 소금보다 흔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과 성공한 사람을 구분짓는 기준은 오로지 엄청난 노력뿐입니다.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출발선에서 조금 앞에 섰다는
의미에 불과합니다. 스티븐 킹. 흔히 행운의 여신은 눈이 멀었다고 불평하지만 인간만큼 눈이 멀지는 않았습니다. 실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람과 파도가 유능한 항해사의 편인 듯이 행운의 여신은 언제나 근면한 사람 곁에 있습니다. 세뮤얼 스마일스. 무릇 반걸음이라도 쌓이지 않으면 천리에 이를 수 없고 작은 물줄기가 모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천리마도 한 번의 도약으로 열 보를 갈 수 없으며 둔 한 마리라도 열 마리가 끌면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하면 쇠와 돌도 조각할 수 있습니다. 순자. 자기 세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친구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관객이 압니다. 세계적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 사나운 말도 잘 길들이면 명마가 되고 품질이 나쁜 쇠붙이도 잘 다루면 훌륭한 그릇이 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고난 천성이 좋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면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담. 남이 한 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 해서 잘하게 되면 자기는 1000번을 합니다. 어떤 일에서라도 이 방법을 잘 해낸다면 아무리 우매한 자라도 반드시 총명해질 것이며 아무리 유약한 자라도 반드시 굳세어져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 고전 대학 기천 정신. 외로운 신하와 서자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마음가짐이 절실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각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맹자. 일정한 단계에 도달한 후에도 오히려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 백척간두에서도 또 한 걸음 나아가고 태산의 정상에서도 다시 태산을 찾아 바라고 또 바라기를 미처 보지 못한 듯이 하여 힘껏 노력하다가 죽은 후에야 그만두기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정조 홍제전서에서. 파브르는 곤충에 미쳐 있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에 미쳐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전기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쳐 있는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폴 마이어.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킵니다. 엔진은 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는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열정은 불 속의 온기이며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과 같은 것입니다. 주타번. 평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신이 가진 에너지와 능력에 25%를 투여하지만 세상은 능력의 50%를 쏟아붓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100%를 투여하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앤드류 카네기. 천재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다만 몰입함으로써 자신에게 숨어있는 재능을 인지하는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몰입하고 또 몰입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게 마련이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윙 웬거 박사 앤 앤더스 에릭슨 박사.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재능이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재능이 없었다는 것이라면 꿈을 이룬 사람들은 모두 재능이 있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지만 성공한 사람 중에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을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을 열정을 가지고 계속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타가와 야스시 편지가게에서. 욕심이 없으면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시련도 겪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벽에 부딪힐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진정한 뜻을 세우지 못합니다.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사사키 스네오. 일과 인생의 기본기에서. 신입사원 시절 99번을 찾아가도 거절하던 곳이 100번째 가니까 사중 경험이 있습니다. 99번 찾아가서 포기했다면 99번은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차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씨 99도에서 100도를 넘어서야 움직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교원그룹 회장. 열정은 당신의 사랑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입니다. 열정은 사랑의 감정에 불을 붙습니다. 열정적이지 못한 인생은 살 가치가 없습니다. 열정적이지 못한 삶은 시험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합니다. 맥아더 장군. 무슨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은 젊어 보입니다.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정열이 불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정열이 식으면 그 사람은 급속도로 퇴보하고 무력하게 되어버립니다. 라로슈프코. 미켈란젤로가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시스티나 성당의 600평방미터 넓이의 천장 벽화를 그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받침대 위에 올라가 누워 천장 구석에 인물 하나를 조심스럽게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렇게 구석진 곳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인물 하나를 그려넣으려 그 고생을 한단 말인가? 그게 완벽하게 그려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안단 말인가? 미켈란젤로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지. 위대한 사람은 단번에 그와 같이 높은 곳에 뛰어오른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단잠을 잘 적에 그는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자고 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속에 있습니다. 성공의 일순간은 실패했던 몇 년을 보상해 줍니다. 로버트 브라우닝.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냅니다. 승리의 여신은 노력을 사랑합니다. 노력 없는 인생은 수치 그 자체입니다. 어제의 불가능이 오늘의 가능성이 되며 전세기의 공상이 오늘의 현실로서 우리들의 눈앞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실로 무서운 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명예는 정직한 노력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M. 마르코니. 누구에게나 같은 양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여러 가지 하찮은 일에 정력을 소비하고 맙니다. 나는 단 한 가지 일, 즉 그림에만 내 에너지를 소비할 뿐입니다. 그림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희생될 것이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물론 나 자신까지 포함됩니다. 피카소. 누구든
열정에 불타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30일 동안,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은 30년 동안 열정을 갖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프로는 뺄셈, 초보는 덧셈. 진정한 프로는 뺄셈을 우선으로 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확실한 효과가 기대되는 한두 개의 자원을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자금과 인력이 많아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면 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구라 히로시. 자기 분야에서 최고로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여기저기 나눠 쓰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나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일에 손대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 증기나 가스는 갇히지 않는 한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아가더라도 터널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빛이나 에너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집중하고 몰두하고 통제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해리 에머슨 파스틱. 현상은 복잡합니다. 법칙은 단순합니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핵심을 잡으려면 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에 집중한다는 것은 잘 버린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리차드 파인만. 일은 결코 힘들고 피곤한 괴로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인격 수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자기 일을 해나감이 곧 수행이고 수행을 통해 자아 발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스타 바이간. 자신이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열중하지 않는다면 일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열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즐거움도 생길 수 없으며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D.H. 로렌스.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회사에 가서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되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1만 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99명은 불행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억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출발했지만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왜 일하는가에서.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합니다. 일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는 그처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이윤을 얻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열정만으로 90%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창의적인 사람들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점에서 일치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명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따름입니다.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일하는 것을 고통으로, 참아야 할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커다란 성취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서 커다란 즐거움과 사명감과 의미를 찾은 사람들입니다. 보다 많은 연봉이나 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자신이 하는 일을 참으면서 하는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는 없습니다. 탈벤 샤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일하러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직업을 나처럼 즐긴다면 결코 탈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빌 게이츠. 나는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만일 당신이 현재 하는 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속담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라. 죽어있는 시간이 길 것이니. 데이비드 오길비. 1500명 대상으로 부를 축적하는 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돈 버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조사 대상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17%는 돈은 나중이고 하고 싶은 일을 최우선으로 하여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 후 1500명 중 101명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제외한 100명이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스롤리 브로트닝 연구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세일즈맨들은 전화를 걸고 싶지 않은 날조차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킨 사람들입니다. 그럴 기분이든 아니든 운동선수들도 매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제프 켈러, 월요일의 기적에서. 노동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은 신체와 생명을 망칩니다. 새가 날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인간은 노동을 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루터.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원치 않은 일을 하지 않고 진정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정민, 사람이 선물이다 해서. 일의 법칙은 매우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일에서 얻는 즐거움이란 보수가 클수록 돈으로 받는 보수도 많아집니다. 마크 트웨인. 성공의 비결은 결코 운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고통에 몸이 찢겨나가도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의 시린 상처를 들춰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까지고 부러지고 찢어진 내 두 발. 30년 동안 아물지 않은 그 상처가 나를 키웠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부와 명예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또 그걸 운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수진,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 해서. 목표를 끝까지 관철하고 말겠단 집념은 기계가 있는 자의 정신을 단단히 받치고 있는 기둥이며 성공의 최대 조건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아무리 천재라고 할지라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고 헛되이 에너지를 소비할 뿐입니다. 체스터필드. 2할 9푼을 치는 타자와 3할 타자의 차이는 단순합니다. 2할 9푼 타자는 4타수 2안타에 만족하지만 3할 타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4타수 3안타 또는 4타수 4안타를 치기 위해 타석에 들어섭니다. 장훈. 적과 맞붙을 때 1인치씩 밀리기 시작하면 끝장납니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모두 1인치 게임입니다. 1인치들이 모여 승패를 바꾸고 삶과 죽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이 1인치를 얻습니다. 동료를 위해, 팀을 위해 희생할 때 1인치를 얻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화 Any Given Sunday.
수천 걸음을 내디딘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은 바로 그 다음 길모퉁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퉁이까지 한 발자국 더 가지 않는 한 성공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그만디노 위대한 상인의 비밀에서 두 배로 생각해야 합니다. 두 배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인드라 누이. 위대한 경제적 성공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노력들이 수백 번, 수천 번 쌓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데에는 지름길이나 쉬운 길이 없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연습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타고난 재능이란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나는 슬럼프에 빠지면 더 많은 연습을 통해 정상을 되찾곤 합니다. 타이거 우즈. 과학적인 발견이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우연한 기회는 평소 자질을 갖춘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우연한 기회란 없습니다. 화로공.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것보다 더 지루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성을 날리고 연주 활동이 많은 피아니스트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시간이 날 때마다 매일매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능한 외과 의사일수록 더 충실하게 틈나는 대로 매일 그리고 매주 봉합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피터 드러커. 내가 아는 한 책이든 문학 작품이든 예술 작품이든 어느 것 하나도 창조자의 고뇌 없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것은 없습니다. 부지런함이 천재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천재가 되려면 반드시 부지런해야 합니다. 해리엇 비처 스토. 행운은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걷는 사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 행운이 찾아옵니다. 클레망소.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한 뒤에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우리 학교, 서울에서,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세계에서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영표.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톨스토이.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깁니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냐 직구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 덩어리처럼 크게 보이게 됩니다. 행크 아론. 근육은 강한 자극을 받으면 이를 견뎌내기 위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섬 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근육은 이렇게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유의 재생력을 발휘합니다. 이 복구의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통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입니다. 결국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근육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생긴 일종의 흉터인 셈입니다. 나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나입니다. 눈을 뜨면 어제 살았던 삶보다 더 가슴 벅차고 열정적인 하루를 살려고 노력합니다. 연습실에 들어서며 어제 한 연습보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한 번,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모토입니다. 강수진. 뛰어난 사람이 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일을 맞는 것으로 원하면 종이 울리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해야 할 일을 많이 찾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전자를 택한 자는 한때 후자를 기회로 삼았기에 가능했습니다. 헨리포드. 성공의 비결은 남들이 잘때 공부하고 남들이 빈둥거릴 때 일하며 남들이 놀때 준비하고 남들이 그저 바라기만 할 때 꿈을 갖는 것입니다. 윌리엄 에이 워드. 국가대표 육상선수나 피아니스트 혹은 배우도 좋습니다. 그들에게 연습을 쉬어도 되겠다고 느낀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아마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갈수록 연습할 게 더 많아져요.
에릭 버터워스 목사. 19세기 스페인의 가장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사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 사테에게 한 유명한 비평가가 천재라고 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사라 사테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재, 37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14시간씩 연습했는데 그들은 나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존 맥스웰의 성공 이야기에서 호박과 토마토는 몇 주 만에 자라 며칠, 몇 주 동안 열매가 열리지만 첫 서리가 내리면 이내 죽어버립니다. 반면 나무는 서서히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까지 자라고 열매도 수십 년 동안 맺습니다. 건강하기만 하면 설이나 태풍, 가뭄에도 끄떡 없습니다. 존 맥스웰. 남이 하지 않는 일을 10년 하면 꼭 성공합니다. 천재적 재질보다 꾸준한 정진 노력이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세월 속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 씨는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성껏 가꿔야만 합니다. 나비학자 석주명.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0.1%씩 향상시킬 경우 첫 한 주 동안 자기 자신의 성과를 0.5%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매주 0.5%가 4주 동안 축적되면 2%가 향상되고 이는 1년 만에 26%가 향상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매년 26%씩 10년 동안 계속한다면 처음 시작에 비해서 무려 1000%라는 엄청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한 사람들이 도달한 높은 고지는 단번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경쟁자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 한 발짝, 한 발짝 기어오른 것입니다. 헨리 워즈워드 롱펠러.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습니다. 소원과 목적이 있으되 노력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알랭. 가장 빠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에게 큰 승리는 오지 않습니다. 큰 승리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헨리엣 앤 클라우저.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 해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숨김없이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나는 내 게으름, 무지와 싸우며
한 계단 한 계단을 힘겹게 올라 정상에 이르렀다 일 것입니다. 제임스 톰.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은 재미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대함의 길로 인도하는 활동이 쉽고 재미있다면 누가 그 길을 마다하겠습니까? 그 길은 가장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이 힘들고 지루하단 사실은 확실히 우리에게 희소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제프 콜빈. 누구든지 지금 살고 있는 삶,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 완전히 만족해버린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꿈을 당연히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열망을 멀리하며 영혼의 문을 두드리기를 중단한다면 그보다 애석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필립스 브룩스. 승리에 우연은 없습니다. 천일 연습하는 것을 단이라 하고 만일 연습하는 것을 련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단련이 있고 나서야 싸움에서 이기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하고 판매하는 것처럼 절박하게 고민하고 행동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인이란 생각으로 적당히 행동해서는 결코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너처럼 행동해야 자신의 실력도 쌓이고 궁극적으로 CEO도 되고 오너도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만일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면 그 우직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속의 힘, 지루한 일이라도 열심히 계속해 나가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작은 일이 쌓이고 쌓여서 큰 일이 되는 체험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인생에서 작은 일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큰 일을 끊임없이 해낼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없이 고마워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빌 클린턴. 큰 일에는 진지하게 대하지만 작은 일에는 손을 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몰락은 언제나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헤르만 헤세. 오늘의 맑은 이 아침, 이 순간에 그대의 행동을 다스리십시오. 순간의 일이 그대의 먼 장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즉시 한 가지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릇된 한 가지 습관을 고치는 것은 새롭고 강한 성격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습관은 새로운 운명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갔냐고요? 뭐 간단합니다. 한 발, 한 발 걸어서 올라갔지요.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이룰 때까지 합니다. 안 된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달리합니다. 방법을 달리해도 안 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분석해도 안 될 때는 연구합니다. 이쯤 되면 운명이 손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은 인생을 구성한 재료입니다. 똑같이 출발하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나고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거리는 좀처럼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고 허송 세월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단지 세 마디 말이면 좋합니다. 일하라, 좀 더 일하라, 끝까지 열심히 일하라. 비스마르크. 보통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탁월한 신체적 장점과 지적 재능을 지닌 사람보다 더 자주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만으로도 더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케네스 힐데브란트. 승리는 모든 것을 갖춘 자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걸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절차를 등한시한 자에게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불행이라 부릅니다. 아문센. 흔히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사고가 딱딱해져서 창작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의적인 일은 생활의 방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에서 나옵니다. 허영만. 경쟁에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이 있습니다. 좋은 경쟁의 주체는
자신입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충실하며 최선의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경쟁입니다. 반면 나쁜 경쟁의 주체는 남입니다. 사사건건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이기는 데 목표를 둔 경쟁입니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에 참된 의미는 순위 다툼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강지원, 세상 어딘가엔 내가 미칠 일이 있다 해서 내가 벼슬을 하여 너희에게 물려줄 밭되기 하나 장만하지 못해 오직 정신적인 부적 두 자를 물려주려 하니 너무 야박하다 하지 마십시오. 한 글자는 근이고 또 한 글자는 검입니다. 이 두 글자는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내가 살아온 날들에서 추구하는 행위가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보다 더 위대하며 노력이 상보다 더 좋으며 게임이 격렬하지 않다면 승리는 값싸고 공허한 것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벤저민 카르도조. 성공은 그 사람이 현재 오른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가로 평가됩니다. 부커 워싱턴. 승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전문가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더 배워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패자는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알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전문가로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시드니 해리스. 배움에 고파하십시오. 그럼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아무리 잘 훈련된 운동선수라 하더라도 훈련을 중단하면 72시간부터는 운동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 인생이란 다듬기 나름입니다. 보보시 도량, 이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가끔 이 말을 되새겨봅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닦고 스스로 닦아 나가기를 멈출 때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병철. 지위 향상을 위해 재산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장차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지식을 모으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은행에 넣어둔 돈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돈을 써야 합니다. 유용한 일에 쓰고도 돈이 남는다는 것은 노인들이나 할 소리입니다. 헨리 포드.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는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습니다. 3년 후, 10년 후, 어떤 사람이 될지는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마더 멜러. 평생 학습은 당신을 젊게 할 것입니다. 평생 학습을 하게 되면 뇌세포가 늙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이 없어지면서부터 늙습니다. 배우면 젊어지고 삶을 즐길 수도 있게 됩니다. 피터 드러커. 지식은 보잘것 없으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크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 날 다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님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지식의 진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수여연필. 두 가지에서 영향받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5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읽는 책입니다. 찰스 존스.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습니다. 거의 300번의 경기에서 졌습니다. 경기를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고도 실패한 적이 26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에서 거듭 실패를 계속해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마이클 조던.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졸고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려는 이에게는 가난이 강도처럼 갑자기 밀어닥치고 빈곤이 군사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잠언.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